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실적 발표 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46만 원, 47만 원, 48만 원, 49만 원, 51만 원, 52만 1000원까지 계속 매수. 지금 일단은 LG화학의 경우 거래를 실어주고 움직임을 주는데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극대형주의 실적은 거의 틀리거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그 예상치를 충족하는데 얘는 16% 14% 더 나왔다는 거죠. 더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 또 IR을 진행하고 나서의 긍정적인 해석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다 겪었는데 어제 야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조금만 더 실리면 5MA, 20MA까지도 일단 넘길 수 있고 장악형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어제 기준에 샛별형의 기준점이 설정돼 있다라는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고. 결론은 이제 오늘 기준에 샛별형 이후에 추세 강화, 갭상승 이후에 추세 강화. 주봉 기준에 장악형의 기준. 이제 5월 달부터에서는 월봉에서도 제대로 된 거래량이 터지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겠죠.